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거제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것 전혀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 있는 가장 최신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올려놓고 당일 수업한 뉴스의 첫 화면도 올려놓으니까 수업을 다 들으신 후에는 그걸 보시고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영어를 잘하셔야 될 분은 반드시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영어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에서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문법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줄 수 있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적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먼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적어 놨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 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혼자 공부하셔도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시죠.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확실하게 더 빨리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귀에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번역하세요. 그럼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럼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5일 CNN 뉴스 공부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첫 부분 들어봅시다. Government going after people on American soil. The threats against people the government deems are critics. They come as President Biden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re set to meet in California. Donny O'Sullivan is here with an investigation that you'll see first out front. I feel really, really afraid. They use hateful words or threatening words. They will make life very uncomfortable for those who speak ill of China. They are here on American soil, thousands of miles from Beijing, but still being hounded and haras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 would. 제가 좀더 천천히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덜 외우신 분 다시 한번 외워 주시고. Tonight, the Chinese government going after people on American soil, the threats against the people the government deems are critics. It comes as President Biden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re set to meet in California. Donny O'Sullivan is here with an investigation that you will see first out front. I feel really, really afraid. They use hateful words or threatening words. They will make life very uncomfortable for those who speak ill of China. They are here on American soil, thousands of miles from Beijing, but still being hounded and haras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이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것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게 있죠. 그걸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투르고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은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자기가 알아듣는 대로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Tonight, the Chinese government going after people on American soil, the threat against the people the government deems are critics. It comes
as President Biden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re set to meet in California. Danny O'Sullivan is here with an investigation that you will see first out front. I feel really, really afraid. They use hateful words or threatening words. They will make life very uncomfortable. For those who speak ill of China, they are here on American soil, thousands of miles from Beijing, but still being hundreds, oh, 미안합니다. But still being hounded and haras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오늘 밤 영어로 말하기 시작. (3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예, 번역해 주시고요. 그래서 번역은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되고 우리말로 소리내서 번역하셔도 됩니다. 예, 한 가지 부탁 말씀은 공책에 영어를 적으면서 번역하거나 영어 단어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오히려 미미합니다.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말하기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 번역하시고 다시 플레이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시작. The government deems는 삽입절입니다. 정부가 비평가라고 여기는
이때 hateful은 혐오스러운 이런 뜻도 되고 증오에 가득 찬뭐 이런 말도 됩니다. 자, 이제 4단계로 작문 영작합니다. 적어서 영작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되고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tonight로 시작하는 문장 기억나시죠?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기억납니다. 자, 시작. 자, 이제 6단계. 여기 있는 단어들 보면서 전체 문장 차근차근 화면 정지시켜놓고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놓고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시작. 자, 두 번째 부분 다 같이 들어봅시다. I was instantly flooded with messages asking me to kill myself. Her name is Jiayang Fan, a writer for The New Yorker. She's been targeted with a wave of online harassment since she covered pro-democracy protests in Hong Kong 4 years ago. More than 12,000 tweets calling her a traitor. I was caught so off guard, and I wasn't sure if it was a coordinated effort. It is a coordinated effort of fake and anonymous accounts, and it's called spamouflage. Depending on how you measure it, it's the biggest disinformation campaign the world's ever seen. Professor Darren Linville from Clemson's Media Forensics Hub has tracked spamouflage for years, but it's only now been revealed that the vast disinformation campaign is tied to the Chinese government. Thousands and thousands of messages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A CNN review of court documents, social media reports, and interviews with victims reveals a massive, relentless campaign of intimid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argeting people on US soil.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I was instantly flooded with messages asking me to kill myself. Her name is Jiang Fan, a writer for The New Yorker. She's been targeted with a wave of online harassment since she covered pro-democracy protests in Hong Kong 4 years ago. More than 12,000 tweets calling her a traitor. I was caught so off guard, and I wasn't sure if it was a coordinated effort. It is a coordinated effort of fake and anonymous accounts, and it's called spamouflage. Depending on how you measure it, it is the biggest disinformation campaign the world have ever seen. Professor Darren Linville from Clemson's Media Forensics Hub
has tracked spamouflage for years, but it's only now been revealed that the vast disinformation campaign is tied to the Chinese government. Thousands and thousands of messages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A CNN review of court documents, social media reports, and interviews with the victims reveals a massive, relentless campaign of intimid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argeting people on U.S. soil.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알아든 걸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장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해 주시고. More than하고 calling 요거는 분사구문 결과용법. 자, 요거는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 짧은 번역해 주시고. 반대로 짧은 영작합니다. 자, 영작 시작. Uriga 시청한 뉴스입니다. 요거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순진하고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훌륭한 분 1000명에 한 명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가시든지 1000명 중에 한 사람인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인내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계속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했고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장래가 참 암담하게 보였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살아가다가 어떤 큰 의문,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라는 게 존재하나,
신은 존재하나 이런 심각한 의문에 부딪힐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